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말고도 두 분이 더 오실 건데요. 혹시 어떤 분들일 것 같나요? 간사님이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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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즈 앞에는 엑스플로 74 집회 관련 물품이, 74즈 앞에는 50년이 지난 현재의 여름 수련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부터 꺼내볼까요? 장난감 같은데요? 밥솥인가요? 많은 양을 퍼야 되니까 삽으로 푸지 않았나 해서 삽을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이사 쪽에는 뭐가 나왔나요? 밀키트인데 잘 모르겠어요. 직접 순장님들이 요리를 해서 순원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식으로 식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온다니 너무... 배가 아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뭐 어린, 레고인가요? 네. 레고? 어린이 장난감 같은데. 이게 뭔가? 아파트를 모형한 것 같아. 숙소와 관련된 물품인데요. 아~ 서로 또 텐트! 저희 같은 경우는 숙모임도 리조트 안에서 하고 밥도 여기서 해먹었던. 우리는 숙소가 교실 바닥이었고 처음에는 텐트에서. 혹시 텐트의 바닥에 물이 이렇게 찼던? 있었죠. 지면에서 10cm가 물이 돌아다녔어요. 앉아있을 때요? 앉아있을 때. 밑에는 전부 다 서로가 교류되고 있었어요. 교류? 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핸드북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그때는 종이로 했죠? 예, 종이로 했는데. 선생님 혹시 이 종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50년 전에. 실제로 50년 전에 있던 거. 레트로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누구든지 쉽게 보고 편하게 다녔습니다. 네 번째는 뭐 머리띠예요. 이제 여름 수련의 물품, 저희 명찰 그리고 뭐 옷. 이사즈가 들고 있는 건 실제 50년 전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고요. 또 순장들은 다 입었던 것 같아요. 명찰도 있는데 실제로 이름도 써 있어요. 그건 저희 이번 수련의 이번 티셔츠거든요. 우와. 위더 센트라는 로고가 박혀 있어요. 설레어 하고 있는 우리 씨맨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회들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곧 들어오시는 거죠? 아니 우리 세대에 이거 꼭 해야 돼? 아 글쎄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컨셉이. 아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게 앉아주시면 그래요? 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들 너무 멋있게 변신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엑스플로 74와 현재의 여름 수련의 썰을 나누고 비교해보는 백, 썰, 기이고요. 저는 2부 MC를 맡은 고민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전거 대행진입니다. 증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뒤에 보니까요. 사진이요. 74년 8월 11일 엑스플로 행진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천안에 집결해서 8월 9일 날 하룻밤 자고 10일 날 천안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한 90km 한 천여대가 행진을 했죠. 왜 이제 그때도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었을 텐데 왜 자전거로 이제 대행진을 택한 건지. 이제 실제로요 저희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버스하고 갔다 그러면 그게 별 의미가 있었을까. 공주에 천안까지 한 3-40km 힘들지만 우리는 엑스플로 홍보대사야 뭐 그런 자부심 아무도 없는 티도 우리는 입고 가고 입고 나가서 그런데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간다. 네, 네.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와. 메시지를 주었을 것 같아요. 더 센트를 보낸받은 자들이네요. 와. 엑스플로 74 이사에서 하라고 하면 다들 킥보드 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킥보드 타고 다 평창으로 네, 다 같이 킥보드 대행진을 한번 킥보드 대행진으로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너무 흥미로웠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식사입니다. 식사!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사즈부터 한번 식사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밀키트를 해서 서로 많이 가져와서 나눠주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저희가 식교제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집에서 뭐 참치 캔들이나 맞아요. 김들이나 마른 반찬 이런 가져오셔서 그 가족순들이 그것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사랑을 나눴던 거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사 때 큰 밥솥에서 삽 으로도 푸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밥이 맛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찜통으로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적응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제 배워가는 것을 보면서 훈련은
이것도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주먹밥은 그날 오자마자 아마 그 지방에서 이제 교회별로 뭐 가정별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해와서 없으면 또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고 나눠 먹고. 저희랑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이사즈에서는 또 인상 깊었던 뭐 음식이 있었는지 혹시 수련회 때. 이것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이제 마지막 집회 끝나고 다 캠퍼스끼리 모였을 때 우리 나사렛 순장님들이 차 가득해서 사오시는 치킨. 그 저녁 늦게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네, 나세 선생님들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여름 수련회의 꽃 저녁 집회입니다. 할 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가장 은혜로웠거나 혹은 뭐 나누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같이 여름 수련회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 오기 전에는 넌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니?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던 순원 친구가 있었는데요. 백문일답 시간에 새 친구들을 향한 질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굉장히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새 친구들이 또 많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그 피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있다가 우산이 필이 없어졌어요. 이제 피가 막 너무 밑에가 막 보이니까 피 맞으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 경험했죠. 쏟아지는 머리도 혼빡 젖지, 옷도 다 젖지, 밑에는 막 이렇게 올라오지. 그런데 말씀에 주목하면서 초점을 잃지 않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성령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그때 경험했어요. 끝날 때 막 그냥 콕박 젖어갖고 집으로 오는데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칠사즈 분들의 이사즈 분들의 저녁 집회 얘기를 듣는데 뭔가 비슷하다?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5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또 집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찬양이 있는지. 저희들은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많이 불렀고 또 그것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럼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는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혹시 이사주분들 CCC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모두가 만 명이 같이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CCC 여름 수련회 하면 아시죠? 그거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들이 당황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직주라는 찬양이 나오면 1만 명이 다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들 막 되게 즐겁게 하고요. 찬양 얘기하니까 또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댓글로 또 최애 찬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칠사즈의 썰과 이사즈의 썰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추억거리 가득하고 간증거리가 가득한 그런 수련회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영상 마쳐볼까요? 엑스플로어 칠사 이사 50년 후에 만나요. 50년 후에는 주소지가 바뀌는데. 그럼 우리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걸로 했습니다.